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.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해봤지. 그때 내가 좀 못생겨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.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.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네.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걸 노래를 얼거렸네. 사랑 때문에 노래를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.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가능성만 열어준다면.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. 그것은 내 실수.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랬네. 몇 달을 혼자 노래방에 갔는지. 그렇게 노래방이 취미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래 괜찮은 척 안 슬픈 척 노래를 불렀네.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 하네. 그렇게 나는 그녀를 따라 걸어보지만 괜찮은 척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.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.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지 않대요.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. 그렇게 노래방을 나오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렸네.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 집에서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얼거렸네.